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이렇게 감미롭게 노래를 하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다른 색깔 보여주기도 정말 힘든데 너무 잘 들었고요. 아유 피노키오 같아요 지금. 그 애니메이션에서 네. 그 여주인공인데 펭귄이에요. 펭귄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무슨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약간 그런 노래 같았고. 전화하는 게 저렇게 귀여울 수 있습니까?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왜 크리스마스 때 뉴욕에서 한 소녀가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듯이 진짜 저런 소녀의 고백이라면은 어느 남자도 다 넘어갈 것 같다는 그런 고백송 같이 들려서 너무 이렇게 러브러브하게 사랑사랑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 아 박정현 씨 너무했어. 희연이 형 1번 눌렀어요? 2번 눌렀어요? 희연이 형? 알겠습니다. 제자죠? 네. 성훈 씨 제자. 네. 아우 제가 감히 설마 제자인데 뭐 그런 걸 물어봐요. 2번 눌렀네. 무슨 느낌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너무 진짜 간절하게. 희연이 형 괜찮아요? 네 죄송합니다. 많이 놀랬죠? 네 당황하시네요. 그래요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. 둘 다 멋진 무대였기 때문에 후회 없는 그렇습니다. 기분이고요.